아프고 힘들고 까지고 다치고 이게 내 소망이야. 누구도 아무도 없는 곳 돌로 울고 싶은 맘이야. 이런 내 손 잡아줄 수 있겠니? 나는 네가 필요해. 까만 세상 홀로 넘어질 수 없어. Baby, won't you hold me now? Baby, won't you hold me now? 잘 쉬고 그게 어려울 일이야. 울고 다시 웃고 숨 쉬고 사랑하고 그럴 날이 또 올까. 이런 내 맘 알아줄 수 있겠니? 나는 네가 필요해. 험한 세상 홀로 떨어질 수 없어. Baby, won't you hold me now? Baby, won't you hold me now? 무너지는 나를 잡아 떨어지지 않게 두 발로 서게. Every time I close my eyes, I feel like I just want. 함 같은 것 모두 숨기고 그런 완벽해.
affecting me. Inner vision is why I'm here, is why you're here. We're in an inner vision. I'm in a vision, love with you. It's in a vision, in a vision, love with you. It's in a vision, oh, in a vision, love. That's why I'm here. That's why.360도 이렇게 아, 계시니까 네. 아,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I'm Live에서 공연을 하게 된 뮤지션 안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정말 서고 싶었던 무대에 초대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헤드폰 쓰시고 음악에 귀 기울여지시는 모습 보면서 노래하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네, 정말 행복하고 저에게는 또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무대인 게 제가 새 앨범 Dear City라는 앨범으로 몇 주 전에 컴백했거든요. 그리고 이 앨범이 저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저희 소중한 음악 친구들 밴드를 꾸려서 하는 두 번째 공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신 두 곡은 Dear City 앨범의 타이틀곡 Hold Me Now라는 노래였고 그리고 두 번째 곡은 비효율적 사랑이라는 곡이었는데요. Dear City라는 앨범은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과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의 다른 환경을 살아보며 느낀 점을 담은 앨범이에요. 첫 번째는 고통, 도시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것에 좀 공감해보자 하는 노래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노래는 도시에서의 사랑,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 도시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다음 곡으로 세 번째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는 음원을 들어보시면 제가 제주도에 있는 숲에서 녹음을 했어요.
숲에서 녹음을 했고, 들어보시면 그 숲의 새소리, 바람 소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들려드릴 노래 제목이 바람결에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자연이 주는 포용이에요. 자연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제가 표현해봤고요. 오늘 헤드폰을 쓰고 계신 분들께 제가 그때 직접 채집해온 제주 고점의 숲의 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그 위에 노래를 얹어볼까 해요. 그래서 처음에도 조금 음악 연주되기 전에 그 제주도 숲소리, 내가 지금 아 제주도 숲에 와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들어보시고,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에도 약간 몇초 동안 잠깐 그 여운을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물좀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바람결에 들려드릴게요. 많은 빛깔들 우리
어떠셨어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여음으로 들리는 소리는요, 새들 소리 중에서 이렇게 이런 소리 났던 소리 있었죠. 그게 제주 휘파람새라는 새 소리거든요. 제주에만 사는 그런 휘파람새.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여름 내내 울어요. 여기저기서. 근데 가까이서 듣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황홀하거든요. 그 소리가. 그거랑 그 다음에 그 한라산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달려있는 종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람결에 들으셨고요. 참 떨리는 자리인데 되게 기분도 좋고 이상하네요.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제가 웬만하면은 저의 무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전순서가 선우정원이었지 뭐예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무대에 서는 것도 되게 즐겁고 그래서 물을 일단 마시고요. 아까 MC분께서 그죠? 박수 치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물 마신다가 박수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Dear City 앨범에 있는 곡 세 곡 들려드렸잖아요. 이제 저라는 사람을 세상에 꺼내준 저의 솔로 앨범 데뷔 앨범 리스펙트에 있는 노래들을 부를 건데요. 저의 자랑스러운 뮤지션들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먼저 건반과 평곡의 싱어송라이터 구름 고향석 씨입니다. 그리고 드럼의 이지원. 그리고 베이스의 이한결. 기타의 허세관님입니다. searching for my 영혼을 찾아
Excuse me, where's the lost and found? I've been looking here quite a while. 모르시겠지만 난 보는 사이에 많이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게 맞나? 뒤틀리면 방구석 쌌다. 밀어버리고 싶어 숨이 답다. 어느새 머릿속 주인 행세하는 Never bow down. You are not my queen. The queen is I. 헛소리하지 마. This life is mine. 집 나간 표정 다시 때려와. I'm reactivating with myself and I. I'm searching for my soul. The 마지막 곡을 네 마지막 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숨을 좀 고르는 동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한 곡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운을 최대한 이 지금 이 순간 머물러주고 그런 마음으로 좀 머물고 싶은데 다음 곡이 저의 데뷔곡이거든요. Respect.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담은 그런 노래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공간에 와서 여러 뮤지션들의 노래도 듣고 내 자신에게 잘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하는 가수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다음 앨범과 그리고 공연 활동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 함께 즐겨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Respect. 자존감 낮은데 정말 왜이래 너 그럼 안돼 show me some bits 해달란 대로 다 해줬잖아 내게 돌아온 건 뭐야 내가 바라는 거 오직 하나 Do you still not get it? I just want you respect 감정 쓰레기통 너의 스트레스 풀이 가끔 가다 내가 힘들 때 너는 스트레스 풀이 내가 사랑 준 건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야 It's about that give and take I'm tired of 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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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I'm giving up 언제까지 내가 지켜줄 것 같아 네 옆자리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너 왜 몰라 Baby Yeah. 해달란 대로 다 해줬잖아 내게 돌아온 건 뭐야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Do you still not get it? I just want your respect 내가 바라는 건 하나 많은 걸 바라지 않아 yeah.
찬란 내게 없는 그것 하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I'm not your mother, sister, babysitter. 누구야 누구로 하냐 나로 살아갈 거냐. Hey, yeah. I want you with me. I want you with me.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시 말해 Won't you is me. 내가 바라는 거 오직 하나. Now do you get it? I just want you is me. 또 자존감 낮은데 정말 왜 이래. 너 그런 건 내 show me some respect.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앵콜을 바로 외쳐주시니까. 네. 아이고. Respect라는 노래가요. 아, 제가 그 지금 저의 소속사 피네이션에 들어가면서 노래를 만들게 되었는데 어떤 노래를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 막 이렇게 상의를 하던 차에 저의 보컬 스타일과 어떤 가사 내용과 또 약간 그 뭐 힙합적인 느낌까지 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노래거든요. 만들 때 정말 신나게 만들었는데 부를 때 정말 힘들어요 이 노래가. 그러다 보니까 아, 멘트를 이렇게 또 딱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숨이 차가지고 여러분의 앵콜에 화답하기 위해서 잠시 물을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고 네 고맙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오늘 저의 노래들 발표했던 솔로 앨범으로 발표했던 노래들을 전부 다 들려드렸는데요. Respect라는 데뷔 싱글에 있던 노래 두 곡 그리고 Dear City의 세 곡까지 전곡을 처음으로 올 라이브로 들려드린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고 되게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 가수로 시작하는 길이 굉장히 저는 멀었어요. 먼 길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길들이 다 저에게 자양분이 되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많은 것들이 서투르고 모자라고 다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관객분들 이렇게 뵙고 자연스럽게 멋있게 프로가수처럼 얘기하는 법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고 노래하는 기회가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이렇게 뮤지션들과 함께 굉장히 친밀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대를 마련해 주신 아이엠 라이브 감사드리고요. 네. 뮤지션들에게 정말 소중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앨범 내면서 이런 무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 앵콜곡으로는 최근에 또 제가 OST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곡을 할 건데 이효리 언니가 출연하신 예능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그 프로그램에 앨범이 나왔거든요. OST 앨범이 거기에 제 마지막 트랙으로 피어날게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서 넣었어요. 이제 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 그렇다고 살가운 노래도 아니고요. 좀 아픈 이야기인데 좀 서정적으로 불어봤거든요. 그 노래 들려드리면서 앵콜로 인사드리고 저는 아쉽지만 여기서 진짜 들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신혜였습니다.
아, 네, 코러스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안신혜였습니다. 와,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유, 마음이 촉촉해지고 정말 아유. 따뜻해지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안신혜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어떻게들 들으셨을지. 아, 이게 너무 진행하기 힘들 정도로. 아, 정말 그 위로와 공감.
이 공간을 여기가 정말 추웠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제 기분 탓인가 아닌가? 아 진짜 덥네요. 어 덥죠.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더워요. 다 안신혜 씨의 음악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이 고맙습니다. 듭니다. 아까 우리 쭉 그 이야기를 워낙 그 매력적인 거는 뭐 더 시즌즈를 통해서나 뭐 라디오를 통해서나 다 그 많이 마주해서 알고 있는데 오늘 유독 더 행복해 보이시는 이유가 아까 아임 라이브에 꼭 한번 출연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네 맞아요.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배경의 무대인 것 같고 아, 제가 이렇게 딱 360도로 관객분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앉아서 또는 서서 그래서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이게 딱 뭐랄까 네 그냥 음악하는 사람에게 꿈의 무대 같은 네 그런 그 자체 네. 울지 마세요. 너무 감동을 저희도 감동을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 네. 네. 사실 그 이전에 뭐 바버레츠로 활동하실 때도 네. 종종 마주하고 했는데 꼭 그 2014년 데뷔하시고 올해 데뷔 10주년이시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2014년 5월 27일로 네. 기억하는데 아 데뷔 10년 동안 이 험난한 이 가요계에서도 버티는 건 또 대단하지만. 자꾸 이렇게 너무 하니까 자꾸 이렇게 마주해서 보는 느낌. 아 죄송해요. 저 10년이 됐는데도 이래요. 저 어떡하죠? 그럼 제가 여기 있을게요. 네, 와서. 아 죄송합니다. 했는데 네. 어떠세요? 이렇게. 10년이 되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저도 보통 10년째 정도 되면은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 서서 능숙하게 얘기도 좀 하고 카메라 앞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너무 능숙하신데요. 너무 잘하시는데. 이래야 되는데 네. 참 이렇게 매번 설 때마다 설렘 그러니까 그 설레고 설렘이 네. 과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긴장감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는 제가 데뷔 10년인데 저는 네. 아직도 신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렇죠, 솔로 그렇죠. 데뷔를 안신혜라는 이름으로 처음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신인님께 너무 좋습니다. 신인 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또 발매한지는 좀 2주 됐지만 홀비나우 네. 곡 좀 어떤 곡인지 홀비나우요. 홀비나우는 이제 처음 가사가 아프고 힘들고 까지고 다치고 맞아요. 라디오 들었어요. 내 속마음이야. 아나까나가 될 뻔했던 아나까나가 될 뻔했죠. 맞아요. 제가 제목일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희 기획사 대표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홀미나우라는 제목이 됐고 네. 그리고 이 노래는 그 정말 그 퓨어한 아주 순수한 아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네.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들고 또 이렇게 자꾸 억누르다 보면 네네네. 이상하게 엇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솔직하게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괴롭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대신 울어주는 네 그런 노래이고 싶은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래도 이쪽 보면 이쪽에서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보시고 네. 하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 와서 감동을 받고 또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겠지만 네. 오늘 너무 감동적인 무대는 선물을 받아서 지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담고 싶어 하실 거거든요. 아, 네. 포토타임 한번. 네, 네. 네, 포토타임. 맞아요, 맞아요. 아까 그 선우정아 씨와 사진도 스토리에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신혜 씨 태그에서 좀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에서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왼쪽. 왼쪽 왼쪽 중앙 좋습니다. 여기 여기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뒤를 돌아서 여기 왼쪽 좋습니다. 하나 안신혜 씨가 홀드 미 나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데뷔 10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메라 시청자 여러분께도 캡처해서 선물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선물 드는데 저희 시그니처 라이브 L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외쳐 볼까요? 자 안신혜 씨와 함께한 자 I'm live 캡처하세요 보내세요. 그 저 위에 저희 지미집 저 셀프 후레쉬 보면서 우리 홀드미나우로 돌아오셨잖아요. 그 아프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프고 힘들고 까지고 다치고. 아 까지고 다치고 홀드미나우. 그래서 저희가 홀드미하면 나우 함께. 외쳐볼까요? 대박을 기원하면서 좋습니다. 위쪽 보면서 자 안신혜 씨와 함께 했습니다. 홀드미 홀드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홀드미 나오면 많은 좀 들어주시길 네. 부탁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끝으로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현장에 네. 있는 관객분들께 끝인사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아, 네. 오늘 I'm Live 무대를 함께한 가수 안신혜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노래, 아니 정말 좋은 무대 선물 받아서 네, 되게 행복해서 행복한 마음에 무대를 즐겼던 것 같고요. 저희 뮤지션 분들, 안신혜 밴드 뮤지션 분들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I'm Live 제작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 안신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Live 이거 네. 아니에요? 더 소리 질러도 돼요?